이번에 우리는 지름을 여러 번 고도관 끝에 우리나라 실종에 맞는 우리식의 새로운 펑듀를 만들어냈습니다. 만드는 방법을 보면 용수수 치즈에 여러 가지 치즈형 매주를 두고 용수 치즈를 충분히 먹입니다. 그래서 우선 용수 치즈에 대동강 맥주를 두고 70원 내지 80원대로 충분히 녹인 다음 여기에 후춧가루, 마늘죽, 꿀 또는 사탕가루를 두고 맛을 돋고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공한 펑디는 맛과 색깔, 향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질적 지표들이 다른 펑디 비할 바 없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먹이에도 먹음직스러워 입맛을 돋구어주며 소화 흡수가 잘 되고 위궤양과 콩팥염, 순환기 계통 질환의 예방과 치료, 특히는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 촉진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시어린 펑듀를 만드는 데는 품이 많이 들지만 우리 식당에서는 만드는 방법이 간단하고 원자재도 식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염소 치즈와 대동강 맥주, 강계 흰 포도수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이름난 술로 만들어 사람들의 금에 맞는 우리식의 펑듀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위스의 이름난 여린 펑듀를 이 식당에서 우리 구미에 맞게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쉽게 해먹을 수 있으니 집에 가서 한번 해가지고 집안 식구들과 함께 맛보겠습니다.